제 메인 컴퓨터 게임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건 휴대용 미니 빔 프로젝터 루커빔. 이거를 가지고서 이쪽에 화면을 만들어서 대형 화면으로 포르자 호라이즌 5를 해볼 겁니다. 휴대용 미니 빔 프로젝터니까 작고 가볍고 배터리가 내장돼 있어서 50% 밝기로 대략 2시간 정도 플레이 가능하다고 하고, 뒷면에 스펙에 안시루멘 200, 정점 명암비 3500대1. 보통 다른 회사들은 안시루멘이 아니라 안시수치랑, 그리고 명암비도 정점 명암비가 아니라 동점 명암비를 표기해가지고 약간 뻥튀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정직하게 스펙을 써놨네요. 맨 위쪽에 본체가 보이고, 빛의 각도에 따라서 무지갯빛이 보이네요. 그리고 이쪽에 렌즈 부분, 왼쪽에 방열판이 살짝 보이는데, 이 구조는 아마도 팬이 이쪽에 달려있어서 바람을 이쪽으로 흡입을 해서 이쪽으로 빼내는 구조일 거예요. 빔 프로젝터는 대부분 팬이 달려있으니까요. 각종 포트랑 이쪽에 아답터가 들어가게 돼 있고요. 조금 아쉬운 게 USB-C 타입 입력을 받아서 보조 배터리 같은 걸로 충전이 가능했으면 조금 더 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밑면에 삼각대를 연결할 수 있게 홀이 있어서 삼각대에도 활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설명서에 써 있는 각 부분의 명칭, 리모컨 사용 방법, 간단한 설명, AS 기간은 1년. 아하, 리모컨은 간단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배터리? 아쉽게도 배터리는 들어가 있지가 않네요. 일단 남는 거 하나 끼워주고, 루커빔을 개봉하고 나서 와이파이를 포함해서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페어링을 해줘야 된다고 해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삼각대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벌려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루커빔의 밑에 장착을 해주면, 기본 제공되는 스탠드에 장착을 하고 나면 이런 모양이고요. 루커빔과 연결되는 아답터, 15V에 1.5A. 그리고 이쪽에 같이 들어있는 돼지코, 이거를 이쪽에 그대로 홈에 맞춰서 이렇게 끼워서 돌리면 고정이 되고요. HDMI 케이블도 같이 들어가 있고. 자, 그러면 해봅시다. 충전기를 꽂으니까 이쪽에 빨간색 LED가 들어오고, 초점이 안 맞는 건 이쪽에 여기 다이얼, 이거를 돌리면 오토 키스톤 기능이 달려 있어서 이렇게 내리면 화면이 자동으로 네모칸으로 맞춰지고, 이렇게 하면 네모칸으로 맞춰지고, 배터리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빼도, 어허, 중간에 빼도 동작을 한다. 다시 꽂으면 충전. 제일 처음에 아까 전에 리모컨 뒤에 설명에 리모컨의 음량 조절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5초 후 페어링 완료. 그리고 루커빔을 재부팅해라. 오케이, 해봅시다. 두 개를 동시에 재부팅하라고 그랬으니까 전원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오케이, 종료. 다시 켜면 오케이, 그러면 아하, 이제 된다. 리모컨으로 동작이 되네요. 화면이 조금 낮다고 생각되면 이쪽에 삼각대를 좀 조절해서 위쪽으로 올리면 동작해라 오토 키스톤. 키스톤이 어느 정도 잘 맞춰줍니다. 무선 키보드 마우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쪽에 달려있는 USB에 수신기를 꽂으면 이걸로 컨트롤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루커빔 상단에 보면은 이쪽에 한번 누르면 네, 이렇게 상하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어요. 리모컨이나 키보드 마우스가 없어도 상단에 이걸로 선택이 가능하고, 플레이스토어에 루커빔을 검색하면 이쪽에 메뉴에 루커빔 나오죠. 이거를 설치해 줄게요. 와이파이를 연결해 줄게요. 이쪽에 설정에 들어가서 와이파이 이렇게 세팅하고, 루커빔 앱에서 커넥트를 눌러보면 이쪽에 루커빔이 있어요. 연결. 앱에서 터치패드에서 이렇게 하면 커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죠. 한번 누르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오른쪽 위에 있는 게 뒤로 가기. 앱에서 키보드를 누르면 이쪽에 키보드가 올라오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메인 화면에 넷플릭스, 유튜브, 전체 앱 스토어 4개가 있는데, 전체 앱부터 보면 갤러리 음악, APK 퓨어, 뭐 플레이스토어, 웹 브라우저 이렇게 있고, 뒤로 나와서 앱 스토어에 들어가 보면 뭔가를 다운받을 수 있을 건데, 오, 이쪽에 트위치도 있고, 다음은
다음은 아프리카도 있고. 근데 아쉬운 게 이쪽에 쿠팡 플레이는 없네요. 만일 이쪽에 추가를 누르면, 아하, 이쪽에 이렇게 추가 가능하다. 그러면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면은 쿠팡 플레이를 다운받아서 할 수 있는 건가? 이게 빔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플레이스토어랑은 조금 모양이 다르네요. 제가 원하는 건 쿠팡 플레이니까 쿠팡. 이쪽에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면 있으려나? 아, 그렇지. 쿠팡. 있구만. 인스톨 누르면 오픈. 쿠팡 플레이가 지금 당장 안 되는 게 아쉽네요. 이걸 어떻게 업데이트 해주려나? 그러면 유튜브 반응 속도는 클릭. 오케이, 이렇게 화면이 뜨고 플레이를 시켜볼게요. 클릭. 광고 띄워넣기. 그러면 미러링을 눌러보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화면 공유를 누르면, 검색된 거 누르면 연결 중 뜨고, 오케이, 이렇게 미러링도 가능하고. 유튜브 실행시키면 미러링은 60프레임은 아니고 30프레임으로 미러링이 되나봐요. 그러면 저는 트위치가 잘 되는 게 좋거든요. 기본 앱스토어에 아까 전에 트위치 있었으니까 이거 인스톨, 설치, 열기 누르면 오케이, 트위치 실행되고 로그인 되나?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 보면 짠! 그러면 이쪽에 HDMI 단자가 달려있으니까 저번에 이거 유그린 허브 이거를 사용하면 화면 미러링으로 연결되려나? 아니면은 PC모드로 연결되려나? 유그린 허브에 LG V50 연결하고 HDMI 연결하고 PC모드로 돼요. 그러면은 스마트폰 화면을 꺼놔도 이렇게 외부 기기 화면이 유지가 되죠. 우선 키보드 마우스 수신기도 유그린 허브에 물려서, 그러면은 여기서 쿠팡 플레이를 실행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아하, 이렇게 하면 되네. 쿠팡 플레이는 아무거나 들어보면, 그러면 LG4는 PC모드로 나오는데 갤럭시 S8도 유그린 허브에 물리면 덱스모드로 나오나? 덱스에서는 FHD 출력으로 잡히네요.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도 달려있다고 했으니까 설정에 들어가서 이쪽에 블루투스 달려있거든요. 지난번에 테스트용으로 사용했던 유그린 블루투스 이어폰 이것도 연결해보면 페어링 모드로 만들고, 액세서리 추가 쪽에 들어가보면 오케이, 유그린 뜨고, 그러면 이제 소리가 이어폰에서 나는 건가? 제가 이어폰을 마이크에 대보면, 네, 이렇게 이어폰에서 나고 있어요. 오케이, 잘 되는 건 알았고 난 다 필요 없어. 포르잔 호라이즈를 돌릴 거라고. 현재 루커빔에서 이렇게 벽으로 지금 화면을 쓰고 있고요. 32인치 화면 크기가 이만한데 이쪽에 하얀색 HDMI 단자를 이쪽으로 삥 돌려서, 네, 이렇게 루커빔에 연결했어요. 그래서 화면을 딱 끄면 재생 빈도가 오케이 60Hz 가능하고, 현재 마우스를 움직여보니까 딜레이가 느껴지긴 해요. 게임에서 수직 동기화를 켠 것보다 조금 더 느껴지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PVP 게임은 이걸로는 무리일 것 같고 PVE 게임은 가능할지도?